됐죠? 됐다, 됐다. 가로? 지금 가로 왔죠? 휴. 우리가 못 꺾을게. 조명을 한번 제가 설치해봤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숙소입니다. 제 방이에요. 오늘 ET 오랜만에 오늘의 차 페퍼민트 레몬. 페퍼민트 앤 레몬. 아늑한 분위기, 맞아요. 이거 색깔도 바꿀 수 있다요. 자, 키링을 골라줘요. 1번. 너무 노란데? 2번. 3번. 이게 나은 것 같아. 레몬입니다. 페퍼민트 레몬차. 그래서 이렇게 우려왔어요. 짱 크죠? 제 얼굴만 해요. 제 얼굴보다 더큰것 같은데? 는 아니고, 제 얼굴보다 좀 작습니다. 맞아요. 새콤, 와, 느낌. 오, 맛있어. 제가 굉장히 숙소에서 즐겨 마시는 컵, 즐겨 쓰는 컵이에요. 원래 이게 하나, 이 모양이 아니었는데, 이 무늬가 아니었는데, 그거는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하나 더 주셨습니다. 뒤에 손뭉치가 포인트인가요? 맞아요. 이거 제가 애정하는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 위에도 있어요. 제가 애정하는 브로치들이에요. 귀엽죠? 귀엽죠? 맞아요. 커튼을 좀 꾸며놓은 거예요. 너무, 이게 없으면 너무 허전해서. 달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브로치들 구할 때마다 이렇게 달아놓으려고요. 어, 호랑이 어디 갔어? 호랑이도 있었는데? 원래 호랑이도 있거든요? 호랑이 없어졌네? 어디 갔대?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핀을 꽂잖아요. 세안 핀. 제가 저번에 브이앱에서 했던, 브이라이브에서 했던 시나모로 얘 핀. 얘는 제 침대에 있는 아이. 헬로? 저는 사실 인형 없어도 잘 자가지고 이 아이들은 그냥 관상용이에요. 관상용. 이거 발 밑에 있는 아이들. 인형 진짜 부드러워요. 엘리 언니가 좋아하는 그런 감촉, 그런 느낌. 아니요, 관상용이 아닌 인형들도 있어요. 엘리 언니 같은 경우는 인형이 있어야 잠을 잘 자요. 귀엽죠? 엘리 언니는 인형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침대 들어가면은 인형들과 먼저 인사를 해요, 언니는. 안녕! 이러면서. 이름이
이름을 언급하기가 좀 그러네. 그 아이 이름이 너무 그래요. 나중에 언니한테 물어봐요. 인형 이름. 곰인형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맞아, 애착인형. 이오르 말고 다른 인형 있거든요. 언니가 진짜 좋아하는 인형. 아시네요? 설사. 설사, 맞아요. 설사야. 이러면서. 맞아요. 그 친구 진짜 부드러워요, 그 친구. 저도 같은 인형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집에 보냈어요. 저는 그리고 인형 침대 많이 놓는 거안 좋아해가지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인형들만 딱두개 있어요. 그 이상 냅두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 다른 아이도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친구야, 여기 있어. 짜자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걸로 바꿔볼까? 이게 낫나? 이 디플랜 카드 없어요, 지금. 이 친구. 마이 멜로디. 이 친구와 이 친구. 안고 있으니까 되게 푸근하다. 인형, 인형이 없는 침대는 도현이 침대인가? 도현이 침대. 둘다저 닮았어요? 정말요? 맞아요. 리나도 인형 많고. 내 키링들 뭐 했어요? 오늘 에어팟 케이스 자랑해주라. 에어팟 케이스? 자랑할 거 없는데? 저 투명 껴요, 요즘에.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투명을 껴야겠더라고요. 오늘 필라테스 다녀왔습니다. 키링들 보고 싶어서 켜봤어요. 오랜만에 ET로. 스누피 에어팟 좀 켜줘요. 오늘의 TMI는 오랜만에 중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중국 수업을 했는데 스케줄이 그동안 좀 있었어가지고 오랜만에 선생님과 회화 수업했어요 오늘. 근데 뭐였더라? 배운 단어들 한번 써먹어 볼게요.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 双道影响，
영향을 받다? 맞나? 맞을 거예요. 맞죠? 틀렸나요? 목이 타네. 쓰이는 차 어디서 구매해요? 이거요. 이거 대부분 우리 키링들이 선물해준 차가 굉장히 대다수고, 저는 원래는 그냥 인터넷으로 사거나 그랬었어요. 뭐를 한번 높게 묶어볼까? 키링은 제가 머리 높게 묶는 게 좋아요? 낮게 묶는 게 좋아요? 머리 풀는 게 좋아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좀 짧게 잘라서 머리 고데기를 안 하면은 좀 그냥 다니기가 그래요. 머리 하기 귀찮아서 묶고 다니거든요. 높게? 전 세이가 좋아요. 높게 묶으면 이런 느낌? 이렇게 묶어볼까요? 안 묶음도 좋고, 보니테일도 좋고. 이렇게. 짠! 좋았어. 묶었다. 눈머리를 하겠어. 이러면 머리가 안 보이잖아. 가로라, 그쵸? 이렇게 내려야겠다. 뭐라 꽂혔는데? 그냥 하겠어요. 머리 묶는 거 너무 뭐야? 못 묶어요, 저. 머리도 못 묶어. 머리가 짧아져서 이 집게핀을 안 하게 돼요. 서정적인 밤. 다음에는 제가 서정적인 밤 그걸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시나요? 좋았어. 똥머리를 결정했어요. 집에서는 똥머리가 짱이죠. 그쵸? 좀 이제 씻을 때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뭔가 안 씻는 것처럼 말한 것 같은데. 밤에 되면 씻잖아요. 응, 그쵸. 키링도 이상하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 머리. 이 머리 했는데 이거 가로라서 잘안 보이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어잉?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좋아, 좋아, 좋나? 좋아요. 스마트 촬영 비하인드요. 일단 교복이 너무 이뻤어요. 교복이 너무 이뻐서 오랜만에 교복을 입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고, 일단 교복이 이쁘니까 저희 교복은. 제 학교 다닐 때제 교복은 별로 그렇게 이쁜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이쁜 교복을 오랜만에 입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때 엄청 맛있는 게 많았어요. 그 간식차가 있었는데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아주 신나게 촬영했습니다. 1년이 조는 거. 아, 그때 좀 피곤하긴 했어요. 착장이 많아가지고. 붕붕붕붕. 엘리 언니 그 사이에 또안 넘어졌습니다. 언니 요즘에 잘안 넘어져요. 아니다. 저번에 제가 방에서 폼롤러를 하고 있었어요. 마사지할 그 마사지 기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누워서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항상 2층이니까 뛰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를 밟았어요. 제 종아리를 밟았어요, 언니가. 좀 아팠는데 언니도 깜짝 놀래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엘리언니 날아다녀요 항상. 그렇게 아프진 않았지만 조금 아팠어요. 되게 갑자기 종아리에 큰 충격이. 밥 사달라 합시다. 밥이요? 맞아요. 서로 놀랐어요, 서로. 아직까지 무릎이 건강한가 봐요. 안 다쳤습니다. 다행히도. 맞아요. 제 웃음 포인트 엘리언니 넘어지기. 오늘요 연습하고 왔어요. 오늘은 연습. 뿌이 하하 교복 로망 없냐고요? 선생님, 교복 로망이요? 저는요, 말이죠. 저 교복 로망 있었나? 로망. 저는 그 리본 넥타이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리본 넥타이. 그 저는 예술고등학교 교복 너무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왔는데 루아 교복이 연습생 딱 들어오고 나서 루아 교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되게 부러웠어요.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복은
그렇게 막 엄청 구리진 않았어가지고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조끼가 조끼에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가 있었어가지고 아 제가 입은 그 동복 조끼 그게 좀 비슷해요. 노란색 요 포인트. 그리고 교복 입을 때 진짜 교복 입고 다닐 땐 교복의 소중함을 몰랐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입을 수 없는다는 걸 몰랐어. 진짜 고등학생 때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한참 제가 뭐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못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못 보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못 보고 이러다가 좀 여유가 생기고 나서 좀 최근에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요즘엔 또 좀 시기가 시기인지라 많이 못 만나긴 하지만 저는 친구들끼리 남자인 친구들도 되게 다 사이가 좋아가지고 되게 사이좋게 지내거든요. 되게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친구가 제대를 해가지고 또 제대 파티도 같이 하고 그거 알아요? 줌? 화상통화 하는 거? 영상통화 같이 할수 있는? 그 앱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친구들이 다운받으라 그래서 응? 그게 뭐야? 이랬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애들 얼굴에 한 명씩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통화하면서 놀았어요. 아 요새 다 그거 써요? 아 그 대학교 수업할 때 아 그거구나. 어쩐지 그걸로 친구들이 같이 영상통화 했거든요. 되게 재밌던데요? 아, 그걸로 세미나도 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토요일 7시마다 그 줌으로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아주 재밌더라고요. 제 친구들 군대에서 이제 2명 벌써 제대하고 두 명은 내년인가? 내년 초인가? 네,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 에피소드도 말했나요? 제 친구가 이기자 부대에 있었는데 그냥 그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연습생 되기 전부터 아 너무 연예인 돼가지고 나 군대 가면은 위문 공연 와야 된다고 막 나 모르는 척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기자 부대를 저희가 방송 때문에 위문 공연 할때 갔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부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그 친구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문자가 와가지고, 너 내일, 무슨 부대에 오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맞아 나 가는데? 이랬는데 거기가 자기 부대라고 막 이러면서 와 막 미쳤다 막 이러면서 원래는 못 가는 거였는데 제가 자기가 어떻게든 표를 구해서 가겠다고 그것도 다 오는 게 아니라가지고 무슨 TV 프로그램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였어가지고 뭔가 표가 있었어야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딱 왔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가서 이제 녹화를 하는 거죠. 그냥 위문 공연이 아니라 녹화하는 거였어가지고
이제 저희 뭐 피키피키인가 뭐 그걸 하고 이제 멘트를 하는데, 아 제가 제 친구가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친구 있나요? 이랬는데 친구가 신나가지고 여기 일어나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 그 친구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아예 생판 모르는 분들도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셔가지고 어딨지? 내 친구 아닌데 이랬는데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랜만이야 이러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이후로 좀 군대에서 좀 생활이 편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나 때문이야. 그랬어요. 그럼 끝나고 나서도 또 인사하고. 제가 방송하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친구한테. 아, 야, 그러면 이따 방송하는 건데 내가 너 이름 말해도 되겠냐고. 방송할 때, 멘트할 때너 말해도 되겠, 너 찾아도 되겠어? 이랬는데 친구가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당연히 좋지. 이러면서 관심 받고 싶어. 이러면서 나 TV 나오고 싶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응 알았어. 그랬습니다. 친구가 참 웃긴 친구예요. 아주 반가웠어요, 진짜. 그 친구가 중학생 때부터 같이 이제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여가지고. 네, 그 친구가 잠깐 나왔을 거예요. 제가 멘트하는 건 아마 많이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친구들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찐친이에요. 제 친구들. 제 친구들 다 착하고 아주 귀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가 제대한 거예요, 그 친구가. 피키피키 때인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필통이라고요? 짱 크죠? 진짜 좋아해요. 이게 제가 숙소에서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꼭 모닝커피를 한 잔씩 하는데, 그게 이제 포 하나가, 에스프레소 그포 하나가 그냥 일반 컵에 담기에는 너무 진해지고, 요만한 컵이 딱 좋더라고요. 그 3g 정도 들었나? 2g인가 3g 정도 들었는데 여기에 딱 넣고 얼음이랑 딱 해서 먹으면 아주 안성맞춤 컵. 작은 난초 심어도 될 사이즈. 그런가? 아, 숙소에서 하니까 편하네. 아, 이거 있다. 비타C, 비타민C. 먹어볼까요?
오셔. 저 싱거 잘 먹어요. 저 싱거 좋아해요. 싱거는 엘리 언니가 못 먹어요. 싱거 좋아. 그래요? 오셔. 여시네? 어, 왜 이렇게 시지? 아, 레몬티 먹고 먹어서 신가 보다. 얘 페퍼민트 레몬티라 신가 보다. 30분이네. 잘 먹는 거 맞아요. 아셔, 아, 왜 이렇게 시지? 원래 이 정도 아니었는데? 멜로디 귀가 세이 달인 줄 알았다고요? 아, 그래서 아까 핑크 바지 이런 거예요? 어, 아까 핑크 바지 뭐. 진짜. 나 무릎 꿇잖아. 허이? 허이? 이제 인사해야겠어.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에이, 그건 제 전문 아니에요? 왜 도현이 전문 아닌가? 이거 제 무릎 아니에요. 이 친구입니다. 앞머리 이쁘게 잘 커트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낚였어? 무릎 아닙니다. 다들 밥 드셨나요? 저녁 먹었나요? 저는 먹었어요. 먹고 브이앱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세이의 서정적인 밤으로 찾아올게요. 짠. 칼국수 맛있었겠다. 레몬 생강티도 좋아해요. 맞아요. 오늘은 딱 30분만 하려고 했거든요. 족발의 막국수 맛있겠다. 키링. 제가 목요일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추천. 이번에 내가 추천 받고 끝내야겠다. 닭강정 부대찌개 쭈꾸미 초밥. 응, 초밥 먹고 싶어요. 초밥 안 먹은 지 오래됐어. 찜닭 한우 어디가나 오빠. 삼겹살 맛있겠다. 삼겹살 곱창 먹고 볶음밥 아백리 갈치조림 쪽발 연어 사케동 한 그릇 오삼불고기 순두부 귀여워 기린네 나시고랭 맛있죠. 마라탕도 맛있겠다. 아까 애들 마라탕 먹었던데. 장어도 좋네요. 저게 우리 되게 외국인 팬 우리 키링들 영어로 아주 잘 치시네. 깔취 되게 방금 중국어 하는 것 같았어. 취. 나 뭐. 와. 와. 야. 제슈. 맞나? 아. 찐텐더. 줄보어. 아. 很有意思. 有意思라 有趣 이거 같은 말을 말했어요. 재밌다.
여닭 예정구 맛있겠다. 치즈 들어가 있는데. 제꺼야겠어. 안녕. 기빙들 안녕. 갈게요. 오늘도 재밌었어요. 다음에 보자. 갑자기 끝? 다음에 봐요. 이제 저는 내일도 스케줄이 있어서 일찍 자보겠습니다. 밥은 이미 먹었고요. 키링들도 오늘 잠이 안 오면은 이 차를 먹는 걸로. 페퍼민트 레몬차. 바이바이.